2019년 9월 2일 9시 41분에 출근했습니다. 기사님들도 9월에 안전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오늘 첫 콜로 삼성동에서 분당 서현동 35,000원 올라서 잡았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쏘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6,400원 나왔습니다. 서현동에서 완료했습니다. 서현역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방금 전 오더는 택시 타고 가도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고객님께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러고 택시 타고 쏜 겁니다. 콜 보면서 서현역 먹자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강남 가는 광역버스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151번이 5분 34초 후에 오네요. 1151번 타고 강남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보에서 콜 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송도 45,000원 터치한다는 게 엉뚱한 게 터치돼서 취소했네요. 콜 보기에는 강남역에서 내리는 게 훨씬 나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이 근처다 보니까 저 KC4호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역삼동 교화 가는 45,000원 잡았습니다. 다시 KC4호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환승해서 뱅뱅 사거리 근처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콜 잘 잡는 거는 교보 신논현역보다 네? 우성아파트 사거리 강남역 역삼역 르네 선릉역 네, 이쪽이 훨씬 콜 잡기 좋습니다. 교화에서 끝났습니다. 숲속길 마을 7단지 버스 정류장에서요 9714번 타면 라페스타도 가고 서울역도 갑니다. 그리고 셔틀, 택틀 다 할 수 있습니다. 셔틀은 12시 54,5분쯤 방금 전에 출발했고요. 저는 셔틀 안 타고 우선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틀로 라페 나가고 있습니다. 택틀로 라페 왔습니다. 아, 라페 근처 가판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여기사님께서 아까 그 옆에서 음주 단속할 때 개인 택시가 운전기사분이 저 음주운전 걸려서요. 개인 택시 면허 날라간다고 뭐 그러십니다. 음주운전 절대 금지입니다. 대리운전 이용하십시오. 500만원 만약 벌금 내신다면 그 돈으로 2만원, 2만5천원 콜 200번, 250번 대리운전 하시는 겁니다. 역삼동에서 교화 45,000원 잡은 거는 요금 5만원으로 수정됐네요. 참 좋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라페스타 가판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발산동에서 기흥역 45,000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460m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기흥구청 먹자 근처에서 완료했습니다. 저는 셔틀 타려고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신갈오거리 쪽으로요. 그냥 걸어가도 되겠네요. 1.3km네요. 신갈오거리 서울택틀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신갈동 59-4번지 앞. 10번째 맞아. 태클 타고 교보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태클 타고 신논현역 교보 도착해서 콜 대기 중입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 대기 어떻게 하시냐고요? 법인콜은 대기 100% 해야 됩니다. 거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뭐 30분 대기를 시키든 10시간을 대기시키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실제 법인 기사님 중에 10분 대기할 때 손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손님이 기분 나빠서 그 오더 접수한 회사에 그 기분 나빴다 이렇게 해서 그 A 회사라 치고 A 회사 오더를 6개월 동안 못 보고 계신 기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인 기사는 무조건 대기해야 되고요. 일반 콜일 때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손님이 안 나오시면 전화하셔서 고객님 언제 나오십니까 하고 한번더 전화를 하고요. 그러고 만약에 한 저기 7, 8분 후쯤 다시 한번 전화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한 20분가량 되면 넘어가면 대기비 5,0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손님께 정확하게 대기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빨리 나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은 혹시나 20분 넘고 30분 가까이 됐을 때 대기비 정확하게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요. 손님이 대기비 이렇게 주기 싫으시면 일찍 나오시죠. 출발지에 도착해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7, 8분쯤 전화 두 번째 해서 대기비 있다고 말씀드리면 10분 정도쯤 해서 손님 나오십니다. 예. 저는 오후 6시 30분에 첫 콜을 잡았는데요. 그 손님하고 새벽 4시 30분까지 10시간 대기해서 그한 콜로 하루 콜 마감하고 끝난 적도 있습니다. 대기비는 업체에 따라서 30분에 5,000원, 1시간에 10,000원, 대충 그렇습니다. 30분은 업체에 따라서 20분부터 30분 책정해 주는 데가 있고요. 25분부터 책정해 주는 데가 있고요. 26분부터 책정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1시간은 45분부터 책정해 주는 데가 있고, 46분부터 책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 10분에 3,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대기가 걸려버리면 하루 마감해보면 순이익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대기를 아주 싫어하지요. 출발지에 도착해서 바로 출발하시는 고객님이 최고 좋으신 고객님입니다. 대기 걸려버리면 기사님들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속으로는 참 슬퍼지지요. 대기하는 30분에 2만원짜리 콜을 탈 수도 있고, 대기하는 1시간에 3, 4, 5만원짜리 콜도 탈수 있거든요. 하여튼 대기 걸려버리면 그날 망치는 날이 많습니다. 오다가 뜨면 0.0001초 안에 콜을 잡아야 되는데, 편집 작업 하든지 녹음할 때 이렇게 콜을 안 보니까요. 아무래도 요새 수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 중입니다. 폰 하나 어떻게 더 장만할지. 제가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면 보통 26에서 27 정도쯤 이렇게 항상 찍고 퇴근을 했었는데, 요새 몸도 많이 피곤하고 또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이렇게 음성 녹음, 편집, 촬영 뭐 이렇게 업로드하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예, 그래서 그리고 유튜브에도 또 최저치로 그냥 20에서 25만 원 찍는다고 이렇게 정보에 올려놓은 겁니다. 논현동에서 유왕역 3만 원 잡았습니다. 646m 거리네요. 의왕 부곡동에서 완료했습니다.
반대편 의왕역 앞 삼거리에서 수원 가는 셔틀, 강남 가는 셔틀 탈수 있습니다. 도착지는 강남 방향 셔틀입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죠. 의왕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5-2번 타고 창월 버스 정류장에서 441번 환승하면 신논현역 교부 가겠네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